준비물은 다이소 2,000원짜리 공채, 다이소에서 파는 제농 가는 부펜. 오늘은 짧은 문장으로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문장을 한번 배워볼게요. 너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짧은 문장하고 단어로만. 먼저 이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동그래야 돼요. 물론 글씨체마다 틀리긴 하지만, 문장에 따라 틀리겠지만 오늘은 동그란 글씨가 필요해요. 포인트는 처음에는 굵게 시작을 해서 요거는 얇게, 처음 힘있게 주고 나중에 힘을 좀 빼주면서 동그랗게 붙여주시고요. 여기 높이는 맞춰주는 게 좋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래야 좀 글씨가 이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는 부분은 조금 사선을 주시는 게 좋아요. 미음 요 부분 옆으로 삐져나가면 안 돼요. 여기 세로 부분은 굵게, 가로는 얇게, 미음은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미음은 정사각형, 굵고 얇고 굵고 정사각형, 최대한 정사각형을 만드는 게 포인트고요. 한가지 얇게 붙여주시고 살짝 줄듯 말듯, 너무 또 과하게 주면 이상하고요. 줄듯 말듯 곡선을 내주시고요. 니은도 요 부분은 좀 굵게, 요 부분은 얇게. 니은도 이렇게 내릴 때 직선보다는 살짝 커브를 주는 게 좋고요. 얇게. 너무 나가면 안 되고요. 길이보다 반 정도 내리는 거는 살짝. 여기가 붙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얇게 쓰고, 이렇게. 글씨는 단독으로 보면 안 이쁠 수 있는데 조화를 이룰 때 이쁜 글씨가 돼요. 글씨를 재밌게 하려면 글을 좀 짧게 쓰는 게 좀 이뻐요. 눈은 그냥 쓰시면 되고요. 눈은 그 전 글씨보다 작게. 크기가 일정해야지 이쁘고요. 재밌는 글씨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폰트가 바뀌었죠? 기억은 그냥 45도로 내려주고 한번 쳐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얇게 나와야 돼요. 보통 필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부분을 힘을 주고 이 부분에서 힘을 빼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가야 돼요. 힘있게 줬고 힘을 빼고 45도. 어떤 법칙은 없어요. 이 부분도 강하게, 약하게, 필압을 강하게 시작했다가 끝부분은 약하게 힘을 빼주시면 돼요. 요 센터에다가 좀 하나 찍어주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음은 최대한 작게 쓰시는 게 이뻐요. 여기다 붙여서 작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그래야 돼요. 강하다를 쓸 때 센터는 지켜주고 여기 센터 점점 조금씩 작아지는 글씨가 이뻐요. 센터가 중요하고 하자는 여기서 점만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줬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히읗은 여기 이응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써도 되고 이렇게 타원형 이렇게 벗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오늘은 동그라미로 쓸게요. 여기 부분 힘있게 시작해서 힘을 빼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아 이게 각도가 다 같아야 돼요. 디귿은 사선으로 내려주고 90도로 내려주고 수평되게. 여기가 90도예요. 이것도 포인트는 굵고 얇게. 여기 사선 내리는 곳도 옆 각도로 내려주시고 이쪽 부분도 얇게. 이 글씨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길게 빼줘도 돼요. 오늘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어머니는 강하다 배워봤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문장, 단어 갖고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